선형 연립방 정식 1점. 선형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오늘 학습할 겁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한 그런 그 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에서 시작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학습하고 RRE F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AX equal 0라는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solution set, solution space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AX equal B라는 일반적인 선형 연립방정식의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앞에서 배운 AX equal 0의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하는 방법과 그 이어서 배운 AX equal B의 particular solution을 배우는 방법을 합쳐서, 그래서 AX equal B의 전체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연립방정식. 먼저 연립방정식 EX-3Y equal 1. 이게 이제 선형방정식이죠. 여기에 리니어죠. 이게 x 제곱이라든지 뭐 y 제곱 이런 항이 없잖아요. 또는 x y 뭐 이렇게 x y g 뭐 이렇게 크로징 텀이 없고 제곱 세제곱 이런 것도 없죠. 요거 리니어, 즉 변수에다가 상수배 곱해서 더해준 그런 것들. 요식을 리니어 이케이션이라 그래요. 1차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자, 1차 방정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R2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리니어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리니어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EX-3Y equal 1 또는 AX plus BY plus C equal 0은 대개 이렇게 라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리니어, 선, 직선. 그래서 리니어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이케이션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 선형 연립 방정식. 그게 방정식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여러 개를 다 만족하는 x, y를 생각한다면 그게 선형 방정식인데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선형 연립 방정식, linear system of equation 또는 system of linear equation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는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라인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라인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는 파란 거, 하나는 빨간 거로 표시해 놓으면, 요 직선은, 요 리니어, 요 라인은 이렇게 저기 파란색으로, 요 아래 라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이렇게 두 라인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둘이 평행일 수 있죠. 그럼 하나도 안 만나지. 그러면 그 경우는 뭐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이렇게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게 파란 선이 먼저 그려지고 그 위에 빨간 선이 그려진 거예요. 두 개가 겹치니까 빨간색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두 라인이 이그잭트리 겹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모든 점이 다 해가 되지. 그럼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두 선이, 두 라인의 경우에는. 두 라인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무수히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도 만나지 않거나 세 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에서는 대개 유일한 해를 갖는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경우만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x, y 두 개 변수만이 아니라 n 개의 변수를 가진 선형 연립방정식의 경우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One and only one of those. 미지수가 100개건, 1000개건. 이 선형 연립방정식에서는, 선형 연립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또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야? 놀라운 사실 아니야. 두 개만 갖거나 세 개만 갖고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걸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형 연립방정식 AX equal B를 푼다 그러면 심플해.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그 아닌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만 구분하면, 그러면 이제 해집합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방법, 해집합을 찾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첨가 행렬로 시작합니다.
첨가 행렬은 선형 연립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리니어 이퀘이션들이 n개 변수를 가진 게 이렇게 m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라인이 지금 m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공간은 뭐냐면 이게 n차원 공간이에요. 변수가 n개니까. 실제로는 두 개니까 그치 n차원 공간. n차원 공간 안에 이제 n차원 공간 안에 이제 n-1차원 평면들이 이 m개가 있는 거야. 이것들이 만족하는 이제 그 해를 구하려는 건데 먼저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요 식을 요렇게 첫 번째 요 벡터로 표현하면 좌변을 쭉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로 하고 우변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하면 엔트리로 하면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쓸 수 있죠. 요 벡터 형식으로 쓴 걸 벡터의 연산을 이용하면 요 이렇게 행렬 곱하기 벡터 이퀄 벡터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따따따에서 플러스 A1N XN 이퀄 B1 이렇게 같은 식이죠. 그럼 요걸 행렬 A라고 하고 요걸 벡터 볼드 X라고 하고 요걸 벡터 볼드 B라고 한다면 요 식은 AX 이퀄 B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행렬 표현을 이용하면 AX 이퀄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선형 연립 방정식은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은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AX 이퀄 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요때 A를 우리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 연립 방정식에서 그 개수들만 모은 거죠. 코에피션트들만 모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 그래요. 개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A에다가 한 컬럼을 더 보태. 그래서 요걸 B들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행렬이 컬럼이 하나만 더 늘어났죠. M by N 행렬에서 M by N plus 1 행렬이 됐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augmented matrix, 첨가 행렬이라 그래요. 이 첨가 행렬이 이제 가우스가 생각한 거야. AX equal B를 풀 때 X다 그 X는 빼고 행렬 A하고 그 B 그 벡터 B만 딱 해서 요 첨가 행렬만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누가 생각했다고? 가우스가. 자, 가우스가 여기서 시작한 거야. 자, 이것만. 이걸 첨가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선형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었다. 그럼 첨가 행렬 구할 수 있겠죠?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앞에 1, 1, 2.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9, 1, 0이 여기 보태진 거죠? 그치? 여기 첨가 행렬이에요. A에다가 B를 하나 보태서 여긴 3x3 행렬이었는데 3x4 행렬이 지금 첨가 행렬이 된 거예요. 자, 첨가 행렬이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 개수 행렬이 요 개수 행렬 요 첨가 행렬이 요게 가역 행렬이면 어떻게 돼요? A가 가역 행렬이면 AX equal B에다가 A 인버스 곱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X는 뭐가 돼? 그냥 A 인버스 B. B도 주어졌고 A 인버스도 존재하니까 그냥 곱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 유일한 해가 그냥 나오는 거죠. 고정된 확정된 숫자들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해가 나오지. 오케이? 자, AX equal B. 즉 A가 가역 행렬이면 이렇게 이 가역 이게 요 경우에 보면 A가 인버터블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A 인버스를 구해서 B에다 곱하라 그러니까 여기 A 인버스를 구해서 B에다 곱하니까 바로 해가 마이너스 1, 1, 0 딱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고 세 번째 식도 만족해요. 유일하네요. 이거를 다른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A solve write B AX equal B를 solve 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AX equal B를 풀다. B가 write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inverse를 구해서 곱해도 답이 나오고 write solve를 해도 다 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0이에요. 이걸 대입하면 이 식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역행렬 그냥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모든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 이제 그래서 문제지. 이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개수 행렬이 가역이 아니거나 또 정사각행렬이 아닌 경우도 있지. AX equal B에서 A가 정사각행렬이 아닌 경우. 그때는 당연히 가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 그 경우에도 해를 찾아야 되지. 역행렬로는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냐를 가우스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우스가 찾은 방법이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가우스 소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식부터 한번 연습 삼아 해보니까 요 연립방 정식을 요렇게 단순화시키고 요렇게 단순화시키고 이게 다 소거법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 여기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해줬더니 그랬더니 여기 2x는 없어지고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7x가 되고 7로 나눠주면 여기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1인 거를 대입하면 그러면 x가 2가 나온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에서 위를 더해주면 y도 없어지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걸 2로 나눠주면 x는 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냥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 연립방 정식을 옛날에 손으로 풀던 걸 xy는 여기서 역할이 아무것도 없이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xy를 빼고 첨가 행렬로 만들어서 그 숫자만 쭉 따라가 보니까 이 행렬이 소거법의 그 규칙들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더니 나중에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이게 항등행렬이 되고 딱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첨가행렬을 가지고 이 가우스 소거법을 했더니 소거법을 행렬에 대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행렬이 되고 그러면 답이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더라 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큰 경우도 같은 연산을 계속해서 답이 아이덴티티가 나오면 바로 유일한 해가 여기 있는 거네. 이렇게 찾게 된 거죠. 이때 적용한 규칙이 뭐예요? 규칙이. 소거법에서 했던 게 필요할 때는 식을 아래로 바꿨죠. 소거할 게 없으면 그걸 제일 아래로 보내고 X를 소거하려면 X가 있어야 되잖아. X 개수가. 그래야 그 다음 아래 X를 다 없앨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X가 있는 걸 두 식을 교환해서 제일 이제 복잡한 식을 위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식의 0 아닌 실수를 곱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y 이퀄 7을 y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식의 0 아닌 실수배를 다른 식에 더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 해가지고 아래쪽에 더했죠. 그치요? 그치? 그래서 이걸 0을 만든 거잖아. 그치요? 이 세 가지 연산한 거야. 세 가지. 이걸 그래서 기본 엘레멘터리 오프 기본 이게 지금 요 첨단 요 행렬에다가 가우스 소거법을 요 식에다 치운 것을 대응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 행렬에다가는 요 로우에다가 세 가지 엘레멘터리한 로우를 취한 거였더라고. 그래서 그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두 로우를 바꾼다. 한 로우에 다른 0 아닌 실수를 곱한다. 또 한 로우에 0 아닌 실수배를 하여 다른 로우에 더한다. 그래서 이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럼 세 가지 연산을 수식에 대해서 적용한 것을 그래서 그 두 행의 그 선형 연립방 정식에 그 취한 게 바로 행렬의 두 행을 서로 바꾼다. 행렬의 한 행의 0 아닌 실수를 곱한다. 또 행렬의 한 행의 실수배를 하여 다른 행에 더한다. 이걸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 가지 연산을 했을 때 이 기본 행연산은 주어진 연립방 정식을 단순한 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해집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상수배 해준다고 해집합이 안 바뀌죠. 두 식을 위치를 바꾼다고 해집합이 안 바뀌죠. 그렇죠? 한 로우에 상수배해서 다른 로우에 곱했다고 이 해집합에는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잖아요. 그게 소거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첨가 행렬에다가 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니까 처음 연립방정, 처음 첨가 행렬은 이거였는데 이 가우스 소거법, 이 세 가지 연산, 엘레멘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쭉 했더니 나온 결과는 이런 모양이 됐고 이러면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칠론 폼, RREF,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양이 사다리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리듀스드 됐잖아요. 그리고 로우 중심으로 우리가 연산을 했고 이 사다리꼴 RREF의 조건은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하면 그 행은 맨 아래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각 행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0 아닌 성분은 1이다. 그렇죠? 1이다.
사단이 1을 만들면 다 이 첫 번째 1이고. 그리고 I행과 I 플러스 1행 모두의 선행성분이 존재하면 I 플러스 1행의 선행성분은 I행의 선행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 사다리 꼴 문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선행성분을 포함하는 열의 선행성분 외의 성분은 모두 0이다. 즉, 여기서 여기가 0이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몇 배에서 여기 더해주면 요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소거법을 그 RREF까지 REF까지만 왔으면 거기다가 각각의 리딩원에다가 상수배에서 리딩원 위에 걸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했냐면 처음에 가우스는 그 로우 에칠론 폼까지만 구해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으로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만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풀었어요. 그냥. 근데 졸단이라는 사람, 수학자가 카밀 졸단이라는 수학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한 좀 더 가서 이렇게 리듀스드 로우 에칠론 폼 RREF까지 만들어서 하면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멈추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낫잖아.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면 유일한 애가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은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REF를 찾는 거는 가우스 졸단 소거법이에요. 가우스가 처음에 발견하고 졸단이 개선해서 가우스 졸단 소거법으로 RREF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 A가 주어지면 로우 리듀스드 에칠론 폼 RREF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이 행렬의 RREF.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배에서 다 줄이고 하는 거, 그 세 가지 타입의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취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그 다음 사다리꼴에 처음 시작하는 로우들은 다 1이죠. 그리고 요 1 위에는 다 0이죠. 아래 위가 다 0이죠. 이런 모양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행렬이 그 뭐 바물이 바뀌고 하더라도 다 이 A.RREF 파렌시시스가 다 답을 구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RREF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비운 학생 한 명 말고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RREF. 자, 그 RREF를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 이게 실제로는 사이즈가 2, 3일 땐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5차, 6차만 되면 여기 다 하다가 계산이 틀려. 막 이렇게 착오가 손 계산에서의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 다 알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비밀이에요. 자, 이제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을 첨가 행렬의 RREF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AX equal B의 첨가 행렬 A, B를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RREF로 변형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돼요? 자, A하고 A의 B를 한 첨가 행렬에다가 RREF를 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뭐 되게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요런 모양에서, 요게 11112, 요게 딱, 요게 주대각성 성분에 전부 다 있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수 있죠. 1이. A11, A22, A3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만약에 A가 듬성듬성 있으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지. 두 번째 리딩 원이 있는 요걸 이 세 번째나 네 번째에 있다 그러면 좀 옮겨와서 첫 번째로 올 수 있죠. 또 세 번째 게 저쪽 일곱 번째쯤에 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리딩 원을 또 세 번째로 옮겨올 수 있죠. 변화는 뭐예요? 그거에 대응하는 변수들이 있었죠. 그 변수들의 역할만 바뀌는 거죠. X1, X2, X3, X4 하는데 이게 세 번째 걸 두 번째로 왔다면 X3하고 X2의 역할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풀고 나서 X1, X3, X2, X4를 구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요거를 다 요거를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옮기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계속 요게 저 알게 리딩 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래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쵸? 아래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I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요게 R이면 요게 전체는 뭐였어요? N개였죠? 행렬 A가 M by N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변수가. N-R개가 있죠?
요게 알게니까. 요게 알바의 알이니까. 그쵸? 그쵸? 알바예요. 요게, 실제로 요게 아이덴티티가 되거든요. 요 부분은. 알바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럼 요게 알바, R이니까, 요건 전체는 N이니까, 여기는 N-R개가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우리가 N-R개의 프리 베리어블이라 그래요. 프리 베리어블. 요게 뭘 주냐면,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를 줘요. 이게 솔루션, AX equal B의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를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 R이 바로 행렬 A의 랭크예요. 행렬 A의 랭크를 알면 N에서 랭크를 뺀 게 바로 널리티라 그랬죠. 그 널리티가 바로 널 스페이스, 해 공간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봅시다. 요 DI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요런 연립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요 DR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DR 플러스 0이 아닌 게 나오면 어떻게 돼? 신종호군.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한쪽은 0인데 한쪽은 0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만족하는 식은 없지. 답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0 곱하기 G가 5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걸 만족하는 G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만족하는 X1, X2, XY, XYG라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요게 한쪽은 0이고 한쪽은 요 D가 0이 아닌 게 나오면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That's it. 해가 empty set. 끝나면 돼. 근데 문제는 요게, 그리고 또 이게 free variable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전체가 다 1이면, 즉 이게 전체가 아이덴티티 행렬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A inverse가 존재하는 거지. 행렬 A의 RREF가 아이덴티티가 되면 그러면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인버스를 곱하면 유일한 애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면 유일한 애가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런 아이덴티티가 아닌데 이게 0이고 이거 한쪽은 0이 아닌 게 있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만 남죠? 나머지 경우는 이게 아이덴티티가 아니면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라도 존재하죠. 그리고 해가, 이게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해가 존재는 하죠. 그럼 무슨 경우만 남아? 해가 유일한 경우 뺐고 무수히 많은, 저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뺐으면 남는 경우가 뭐야? 무수히 많은 경우. 즉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만 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그걸 배우는 거야.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쉬운 거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보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걸 지금 배우는 거고,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할 때 그걸 찾는 법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래서 이때 선형 연립방정식 2의 방정식 이제 0 equal 0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요 아래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 이 아래 건 다 없어도, 식을 다 없애버려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집합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설명은 dr 플러스 1이 1인, 0이 아니고 1인데 그러면 0 이퀄 1이라는 그런 식이 있다는 소리고, 그런 경우는 xi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절대로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므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dr 플러스 1이 이제 0이면, 그리고 또 r 이퀄 n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죠. 딱 그러면 이게 RREF로 가면 여기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유일한 애를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그 외 나머지 경우가 이제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갖는 거고, 그때 이 앞에 그 1에 대응하는 그런 변수들이 리딩 변수, 리딩 베리어블들이에요. X1, 뭐 X3, 뭐 X7,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리딩 베리어블이고, 나머지들이 그 N-R개들이 프리 베리어블, 이 자유변수가라고 불러요. 이 자유변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 집합을 제공해줘요. 자, 그래서 이 자유변수에 대해서는 임의 실수를 다 이제 저기 곱해도 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얻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이제 해가 되고,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자유변수가 취하는 임의 실수만큼 무수히 많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상에서라 그러면 자유변수 하나만 있으면 그 앞에 실수 아무 걸 곱해도 다 실수 저기 해가 거기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이제 실수가 저기 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첨가행렬의 RREF에서 아래와 같이 DR 플러스 1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 해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REF를 아래 거 0인 건 다 없애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요게 RREF를 구했을 때 R이 N이면 이 선형연립방정식은 유인한 해를 갖고 R이 N보다 작으면 선형연립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푸는 데 들어가 봅시다. 자, 가우스 소거법. 자, 이 문제를 이 선형연립방정식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풀면은 x equal 이렇게 y equal 두 번째 g equal 26 over 59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요 A를 정의해주고 계수행렬 그 다음 벡터 B를 정의해준 다음에 A에 B의 어그먼티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dot RREF 파렌테시스를 하면 요 어그먼티드 매트릭스의 RREF를 구해주겠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X equal 39 over 59 Y equal minus 162 over 59 G equals 26 over 59으로 답이 딱 나왔죠. 이게 손으로 푼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해집합은 뭐가 돼요? 유일한 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그렇죠? 이 앞에가 아이덴티티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행렬이 존재하고. 자, 그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이걸 그냥 RREF를 구하, 그러니까 RREF를 우리가 구해서 할 수 있는데 RREF를 구한다는 거를 매번 RREF 명령어를 주기가 귀찮으니까 그 RREF를 구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달라는 것을 그거를 답을 프린트아웃 해달라는 것을 이 solve 명령어로 바꿔줬어.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a, b를 주고 solve write 해라. 즉 a.solve write b 하면 ax equal b를 solve 하라는 소리예요. solve 하면은 바로 같은 답이 나오죠. 이게 이제 RREF를 구한 다음에 아이덴티티면 x는 뭐 y는 뭐 g는 뭐 이렇게 그 순서대로 프린트아웃 하라는 소리예요. 같은 명령어야. 자, 그러면 이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이 명령어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했죠? 그리고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바뀌더라도 어떤 이게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이게 5바이 뭐 3행렬이고 뭐여도 다 답을 구할 수 있죠? 답이 존재하면. 오케이? solve write 명령으로. 그 다음, 요런 걸 풀어보면, 이게 다른 연습문제도 같은 명령어로 다 답이 존재하는 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답 구하라는 문제는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경우엔 solve write 명령어를 해주면, 답이 없으면 답을 못 구해준다고. 자,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봐. 이 선형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해가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 RREF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그먼트 매트릭스. RREF가 이렇게 구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요쪽은 0인데 요게 3 이게 변수가 3개였잖아. 그렇죠? 변수가 3개였는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잖아.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 첫 번째 식은 x는 0이고 y는 0이고 g는 0이야. 근데 세 번째는 뭐야? 0 이퀄 1이 이런 거. 0 이퀄 1이라는 식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은 존재할 수 없지. 따라서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그냥 solve right로 명령어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 답이 이렇게 나와요. has no solution 하고 딱 나온다. 그러니까 solve right 명령어가 아무 때나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RREF를 구해보면 이게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solve right 명령어가 언제나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음 경우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식은 3개밖에 없고 미지수는 5개나 있잖아. 미지수가 5개나 되잖아요. 해가 존재하지 이제 그러면 그 RREF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 경우에 이게 첨가 행렬 만든 거예요. 마지막 거는 이게 B가 변한 거고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딩 베리어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선행 변수가.
그 다음에 전체는 이게 x, y, g, w, u, v 해서 그 미지수가 전체가 다섯 개였죠. 그러면 리딩 변수가 세 개였으면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은 몇 개? 두 개지. 프리 베리어블 두 개가 대응하는 벡터가 요 두 개죠. 요게 프리 베리어블에 요게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요게 프리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그런 벡터죠. 자, 요게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요 식을 다시 풀었으면 요 식 x, y, g의 요런 요 식이 설명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었으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g는 이렇게 해서 u하고 v의 1차 결합으로 한 거에 여기 스칼라들 더한 모양이 되죠. 요걸 묶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요 프리 베리어블을 u하고 v를 rs로 임의의 실수로 주면 요 r x, y, g, u, v가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울 땐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이제 선형대수학을 배우면 이게 어떤 의미인 걸 알게 되냐면 이 해집합은 뭐냐면 x, y, g, u, v인데 그게 바로 이 다섯 개 벡터들이죠. 이 다섯 개 엔트리들이죠.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스칼라 더하기 r 곱하기 이 벡터 플러스 s 곱하기 이 벡터 그리고 rs는 임의의 실수죠. 이게 해집합인 거죠. 여기서 이 두 벡터가 뭐예요? 이 두 벡터가 RREF에서 이 두 벡터죠? 그쵸? 그 두 벡터에다가 1, 0, 0을 해준 거죠. UV를 줬으니까. 그쵸? 자, 그럼 즉, R과 S의 임의의 실수를 대입해서 얻은 이 X, Y, G, UV. 이 모든 벡터들이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예요. 이 모든 답은 이 가우스 소거법 안에 다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이와 같이 해집합을 구할 때 단순히 답을 하나의 답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도 주고 또 무수히 많을 때 그 무수히 많은 해의 그 베이시스도 기저도 제공해 줍니다. 자, 이 세이지 명령을 이용해서 위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딱 구해 봐.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의 해밖에 안 나오죠. 실제 해는 무수히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내냐면 이 해집합 모두를 구해라고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로 답을 구해서 이 답 하나만 내면 빵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RREF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65 나누기 71, 107 나누기 71, 마이너스 501 나누기 71, 00. 이 뒤에 거는 무시하고 이 제일 앞에 거 하나만 나오죠? 그치? 이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이 아래 이건 무시하고 이 그냥 파티큘라 솔루션 하나만 딱 준다고. 그쵸? 근데 최소한 이건 알 수 있지. 하나는 주잖아. 하나는 주잖아. 이 파티큘라 솔루션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 명령으로. 존재하면, 해가 존재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이지 명령어로는 r equal 0, s equal 0인 경우에 particular solution 하나만 제공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쵸? 김현국은? 예. 알았지? 예. ax equal b가 해가 존재하면 rref 구해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지 아닌지 유일한 해를 갖는지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solve right로 구하면 이게 적어도 particular solution 하나는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일한 해일 땐 그게 바로 해고 무수히 많을 때는 그리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그쵸?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선형 연립 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를 위해서 AX equal B에서 행렬 A는 같고 B만 0으로 바꾼 이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0의 해집합. 이 해집합은 해 공간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집합이 해 벡터 공간의 부분 RN의 부분 공간이면서 그 덧셈에 닫혀 있고 벡터 헤드에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어서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 의해서 부분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집합을 해 공간이라고 불러요. 자, 이 호모지니어스 어소시에이티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AX equal 0. 이 AX equal 0의 해 공간을 구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응하는 수반 동차 행렬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솔브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RREF를 구하니까. 그렇죠? 여기 0일 때.
그러면 요 리딩 베리에블은 세 개죠. 프리 베리에블 두 개라는 소리죠. 그럼 요걸로부터 RS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 71분의 4 그다음에 그 여기서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요거고 요걸 옮기면 XYZ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고 이때 UV를 그 프리 베리어블로 RS로 주면 요 XYZ UV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요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을 쓸 수 있죠. 여기서 요 벡터들이 여기 1 0 0 1은 요 두 개의 1차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절로 요 RS에부터 나온 거예요. 앞에는 R만 있고 여기는 S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요 숫자들의 마이너스 사인들을 준 것들 놓고 1, 0, 0, 1 해서 RS 하면 바로 이게 모든 해집합이 나오게 되죠. 요 해집합은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모든 1차 결합은 우리가 스팬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꺾기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요 두 벡터의 모든 1차 결합들의 집합, 요 스팬, 요 서브스페이스, 요것이 바로 AX equal 0의 수반동차립 방정식 AX equal 0의 해 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해다. 이거 외에는 다른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예제 14와 15의 결과를 이용해서 선역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은 어떻게 구하죠? 아까 솔브라이트에서 X0는 구했죠? 그 다음 우리가 수반동자연립방식의 해집합 SH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Solution Space SH 구했죠? 그 두 개를 합쳐요. 이해돼요? AX equal 0의 솔루션 스페이스는 원점을 중심으로 오리진을 중심으로 솔루션 스페이스였어. 근데 원래 해집합은 위쪽에 X0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X0를 포함하는 평면이 다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솔루션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해집합은 S equal X0 플러스 SH 이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AX equal 0의 해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역연립방정식 AX equal B가 유일한 해를 가질 때는 AX equal 0의 해집합이 바로 homogeneous system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유일한 경우에 그렇죠? X0에다가 0벡터 하나만 더해봐야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AX equal B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X0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SH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이때 이 해공간을 쉽게 찾는 방법 그러니까 해공간 아까 같이 RREF를 구해서 이렇게 찾는 것도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았죠. 그걸 명령어로 바꾼 거야.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게 그게 커널이란 명령어예요. 이 커널 자 right kernel 이 명령어를 찾아서 바로 우리가 그 해공간의 그 homogeneous linear system equation의 해공간의 기저를 찾는 방법인데 자, AX equal B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AX equal B의 특수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해가 존재하는지? 특수해를 하나 쉽게 찾았네. 근데 이게 정사각행렬이 아니죠? 여기는 다섯 개고 여기는 일곱 개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니까 여기다가 이 행렬 A의 커널, 라이트 커널을 구해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세 개. 이게 바로 해공간의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equation 네? 해공간의 기저예요. 아까 찾은 그 free variable에다가 RS하고 해서 부호 바꿔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기저를 찾은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 이 homogeneous system 해공간은 요 세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이에요. 스팬이죠. 요 세 개를 여기다 컬럼 벡터로 집어넣고 스팬 하면 이게 바로 AX equal B의 해 집합, 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AX equal B의 해집합은 뭐가 되죠? 아까 X0 찾았죠? 그렇죠? X0 플러스 요 SH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해집합이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아직 조용히 있는 누구야? 박준수 씨? 자, 이해돼요? AX equal B AX equal B. 구할 수 있겠어? AX equal B의 솔루션? Solve right 하면 particular solution 구할 수 있죠? 그게 정사각행렬이면 particular solution 나오면 그게 유일한 해야.
근데 전사각형렬이 아닌데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라이트 커널 명령을 주면 해공간의 기저가 나와. 그걸로 스팬 해서 SH를 만들고 아까 구한 파티큘러 솔루션 X0 플러스 SH 하면 그게 바로 해 집합 다 찾은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안 어렵지? 박경현 씨, 안 어렵지? 구할 수 있겠죠?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해한 걸 다 설명해, Q&A에 설명하도록 하세요. 요약해서. 자, 이제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집합은 구할 수 있어. 왜 그게 전체 해집합인지 이해한 만큼 적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거기에 코멘트 달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RRF을 통해서 계산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일반해와 그 A의 라이트 커널 명령을 이용해서 계산한 일반해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상관없어. 그 해 집합은 다 동일해요. 벡터가 좀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해 집합 전체는 똑같아요. 스팬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파티큘라 솔루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게 다 해니까. 그러니까 이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르는 게 다르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집합, 해집합 자체는 그게 전체 집합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소리고. 자, 요약을 하면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 선형 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은 먼저 특수의 X0를 A right solve를 이용하여 solve right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수반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SH를 이제 구하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S equal X0 플러스 SH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AX equal B의 해집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다 배웠어. 이제 마지막 참고 하나 설명해 줄게요. N차 행렬 A의 실수상에서 허근을 포함한 N개의 고유값은 N차 다항식 determinant of lambda in-a equal 0의 근을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determinant of lambda in-a equal 0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저기 그 다항식이 되거든.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구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 1학기 때 배웠죠. 다항식의 n개 근을 구하는 건 눈으로도 구할 수 있고 수치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돼. 해를 구해야 돼. 그럼 이 AX equal lambda X를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A-lambda in X equal 0이라는 요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꼭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고유 벡터 이게 이 요식을 만족하는 X 0 아닌 벡터들이 고유 벡터거든. 이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그걸 행렬로 바꿔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야지만 그 다음에 디멘전 리덕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 연립방정식을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집합을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0 아닌 벡터를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연립 문제로 6x9 행렬 A와 6차원 벡터 B를 임의로 생성하여 선형 연립 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대. 그럼 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